안녕하세요. 이 시간까지 안 자고 뭐 하세요? 전 이제 자려고 누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시예요? 여러분, 지금 몇 시인지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4시 44분 봤어요. 큰일 났다. 시간대 외국에 계신 분들 막 다른 시간 얘기하시는데, 근데 제 말을 알아들으시고 시간을 말해주셨어요. 대박. 다 알아들으셨다는 거잖아요.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구나. 그럼 지금 이거 보고 계시면 안 되는데. 지금 저는 몇 시에 일어나요? 저한 10시, 11시쯤 일어날 것 같아요. 아, 오늘 시험이시라고? 지지직거려요? 나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그때쯤 되면 눈이 떠져요. 저는 조금 자고 낮잠을 좀 자요.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소리 들리죠? 그러면 안 들리시는 분의 핸드폰이 이상한 걸로? 역시 군필돌이를. 되게 바람이 쌀쌀하다. 패딩 아니고 깔깔이에요. 깔깔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가볍고 되게 따뜻해요. 집이 되게 쌀쌀하네, 진짜. 깔깔깔.
별로 안 불편해요. 제 남자친구 다음 주부터 훈련 가신대요. 아이고, 추운 날 정말 고생 많이 하시겠어요. 전기장판 켰어요. 아, 라이트 분들, 군대 다녀오신 라이트 없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라이트 분들 중에서도 군대 다녀오신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눈사람 안 만들었어요? 그냥 나가면 제가 눈사람이 되던데요. 깔깔이 평생 무제한으로 받고 제입대대 그냥 살기? 말넘심. 아, 차는 잘 찾았습니다. 차는 잘 왔어요. 5시에 잘 예정이에요. 5시까지 하다가 자겠습니다. 삼행시 해달래요. 삼행시. 아무거나 주세요. 단어 주세요. 네, 여러분 5시에 자요. 질문 받아주세요. 질문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뭐 다른 분들 보니까 어떻게 하던데? 아, 질문을 그냥 띄우면 되는 건가요? 질문해 주세요. 5시로 삼행시. 그거 지금 왜 하냐? 나중에 할게요. 아이, 삼행시 지금 왜 해요? 나중에 해요. 시간도 늦었는데. 질문 여러분들 올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질문 올리고 있으시는 거예요? 이걸 질문 누르면 되나요? 뭐 이런 건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그냥 띄운 거예요. 보이는 거. 이거 맞아요? 이게 셀럽들이 하는 건가? 오케이. 이거부터 가겠습니다. 웜톤이에요? 쿨톤이에요? 전잘 몰라요. 약간 저는 중저음의 로우톤 아닌가요?
팬분 아이디 보이면 안 되나? 팬분 아이디 안 보이게 어떻게 해요? 아이디 그 손으로 여러분들이 가려요, 엄지로. 난 내가 못 가리는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손가락으로 가르세요. 못 가린대. 안 된대. 여러분들이 가려요. 원래 보이는 거래. 아, 나만 보고 질문 답하면 괜찮은데, 질문을 계속 뭐 추가로 계속 여러분들 들어오시고 계속 읽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띄울게요. 재밌는 질문이 없는데? 질문 재밌는 게 없어요. 하나씩만 올려주세요. 자, 이거 외국 분이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해 볼게요. 번역을 아마 돌리신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떤 쇼에서 연기하고 있니? 지금 어떤 프로그램에서 연기? 연기가 그 액트가 아닌 것 같은데. 뭘까요? 해석해 주세요. 어떤 프로그램에 나오고 있니? 아니면 뭐 어떤 드라마에 나오고 있니라는 의미일까요? 아무튼 저는 뭐아 퍼폼일까? 라이브일까? 라방? 플레이? 저는 지금 어디서 라방하고 있냐? 저 지금 제 방이에요. 마이 룸. 다음 질문. 오빠, 제 친구 느와르라는 남그룹의 멤버인데 오빠 너무 잘생기고 스윗하다고 칭찬 엄청 많이 했어요. 우리 멤버 어떤 분이 얘기하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샤라웃 합니다. 감사합니다. 누아르. 여러분들도 응원해주세요. 누아르. 파이팅입니다. 우주선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많이 물어보셨는데, 사실 저는
곡을 만들 때 그런 이름들을 붙여놔요. 무슨 느낌이다? 약간 좀 우주 같은 느낌이다. 이러면은 그냥 우주선이라고 파일을, 명을 붙여놔요. 그 노래 제목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우주선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우주선 하나 만들죠, 뭐. 그 사실 뭐 예를 들어 편해지자 이런 것도 그냥 파일명을 그냥 발라드에 뭐 이제 악기 올라가 있으면은 발라드 뭐 그때는 기타 베이스 피아노 이렇게 올라가 있었는데 가제는 아니고 무슨 제목이 없으니까 그냥 그 노래의 특징만 이제 그걸 해놓는 거죠. 그냥 편해지자. 이제 처음 만들 때는 기타, 베이스, 피아노 이렇게 올려놓고 제목이 아직 없으니까 그냥 발라드 트리오 이런 식으로. 그런 곡에, 예, 곡에 그 느낌을 적어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해놓는 것들 뭐 되게 그런 거 많아요. 뭐 우주선도 있었고 보면은 우주선 짝대기가 93이에요. 93은 BPM이고 우주선은 그냥 특징?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퍼플러브 이런 것도 있고 그냥 느낌이 그냥 뭔가 보라색 사랑인 것 같을 때 퍼플 러브 이런 식으로 해놓고 약간 왈츠 비트가 이제 왈츠 박자면은 그때 이제 군대에 있을 때는 상경의 왈츠 뭐 이런 식으로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별 의미는 없는데 또 뭐가 있지? 또제 노래 또뭐 있죠? 아, 뭐 발라드 하나만 그 있는데 그거는 그냥 이제 같이 작업하는 뭐 성진이 형, 그 피아노 치신 성진이 형이랑 그 재환이 형이랑 이제 하면서 그냥 얘기할 때형뭐슥 한번 해보죠 이러면은 그거는 제목이 슥 한번이야. 슥 한번 뭐 3다시 몇 이런 식으로. 다음 질문. 너 배고프니?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배고픈인데 다른 질문이 너무 귀여웠던 게 나는 당신과 이야기하기 위해 구글을 사용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또 같이 남겨주셨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는. 저는 뭐 지금 배가 안 고파요. 작업하면서 오늘 후참자를 재환이 형이 사왔는데 후참자 맛있더라고요. 후참자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인데 양념이 난더 맛있던데 그냥 다 맛있는 집인 것 같아요.
이 질문 되게 신박해요. 남자친구 있어요? 되게 질문들 뭐 여자친구 있어요? 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는데 남자친구 있어요에 대한 질문은 전 처음 받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들 많죠. 저는 뭐 친한 친구들 있고 오늘 생일인 친구도 있고 그리고 뭐 군대 가서도 좀 나이는 다르지만 나이는 저보다 동생들이지만 친구처럼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동생들도 있고 뭐 멤버 형들도 형이지만 남자친구죠. 이거 이분은 왜 뽑았냐면 이분은 약간 한국분 같은데 이분 이거 들어가 볼 수 있나? 이분은 약간 한국분인데 약간 저의 그런 약간 멘트를 듣고 그래서 지금 약간 판별 여러분은 판별을 위해 지금 이분을 지금 이렇게 재판장에 모시고 왔습니다. 이분 한국 분이죠. 아 진짜 웃긴데 여러분은 판별해 주세요. 아니 왜냐하면 이 그 아이디가 일단 아이디랑 그 이게 사실 보다 보면은 해외 팬분들이랑 국내 팬분들이랑 그 사진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약간 좀 상당히 한국분이 일단 그 그걸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예원씨래요. 예원씨 재밌었어요. 5시가 넘었는데 좀 재밌어가지고 조금 더 그냥 이따가 갈게요. 최과일 딸기도 맛있고 딸기 맛있고 그 요새 그 그거 유행하잖아요. 토마토인데 단 토마토 단마토 단마토 그거 진짜 맛있더라고. 이게 질문이 빨리빨리 안 올라오네. 전에 걸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가볍게 내일 일정, 내일 일정에 대해서도 물으셨는데 내일은 일정이 없습니다. 그냥 오래오래 잘 생각해요. 오늘 이제 좀 늦은 시간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내일은 그냥 푹 좀 쉴 생각입니다. 영어 질문 좀 뽑아보시라고. 그럼 영어 질문 한번 뽑아볼게요. 아 이분은 You never reply in English. I don't understand to 한글. 너는 절대
영어를 답하지 않는다. 나는 한글을 이해할 수 없다. 사실 제가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I don't understand English. 그래서 약간 그 한글로 써진 그런 질문에 좀더 반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Sorry, my back 이거 끈 short. Sorry. But I love you. 'm so sorry, but I love you. 아, 이게 위에서부터 새 질문이 오는 게 아니구나. 이분은 또 동훈이 때문에 저는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저는 1학년 대학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여러분도 이렇게 또 저희를 또 좋아하시면서 또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아, 또 감동이네요. 이크, 리에베, 디크. 아닐까요? 어떻게 읽는 걸까요? 아, 1인치인가요? 1인치. 리에베? 어떻게 읽는 거? 아, 독일어예요. 어떻게 읽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고 답은 없었다. 어떻게 읽어요? 독일어 아시는 분 계세요? 이치예요? 그러니까 독일어인 것도 알았고 사랑한다도 알았는데 읽는 법. 아, 이힐 리베디히. 이힐 리베디히. 구텐탁 이힐리베디히. 독일어, 아, 약학 발음을 잘해야 돼. 이힐 리베디히. 이힐리베디히. 기광이 형, 이거 연결돼요? 영상통화 돼요, 형? 합방 돼요? 합방 돼요, 형? 약간 좀 그러면은 뭐 나중에 해도 되고, 형이 준비되면은, 아, 안 돼요. 지금 편하게 누웠어요. 그러면은, 질문을 제가 띄울 테니까, 형도 같이 그러면 대답을 해주는 걸로 컨텐츠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기광이와 동훈이의 질문에 대한 답변 해주기. 질문을 띄우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인데요. 이분은 질문이 좀 특이해요. 오빠, 앉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또 질문, 약간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 시간에 라이브를 하고 있으니까. 오빠, 어? 에? 앉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셨는데, 질문이 아니신 것 같죠? 그냥 깜짝 놀라신 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뭐 그냥 놀라신 요거에 대한 또 답변을 좀 해주셔야겠어요. 기강 오빠 안 자고 뭐 한대요? 모르겠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일까요? 아, 위켄드 형님 뮤비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월요일인데 위켄드 뮤비를 보면 어떡하죠? 이제 평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곤란할 것 같은데. 네. 어이, 잘못 띄었어. 나 MBTI 몰라요. 잘못 띄었어. 이거였어요. 내일 점심 메뉴 추천해 주세요. 내일 점심 메뉴? 내일은 아무쪼록 굶지 마시고 맛있는 거 드세요. 기광이 형뭐 추천해줄 점심 메뉴 있나요? 기광이 형이 추천하는 점심 메뉴.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고 싶으신 거 말고 이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부대찌개스로 드세요. 오빠 사투리 한번 보여줘요. 사투리? 내가 네 서장이라.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오빠 아이폰 11로 바꿨어요? 아, 그거 안 그래도 기광이 형이 선물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히, 언제 올까? 아, 나 갑자기 그 어디 갔지? 지금 이제 다음 거는 이제 다음 질문은 아, 없어졌다. 지우셨나?
아, 없어졌네. 요거 기광 오빠는 아직 갤럭시 써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기광 형이랑 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장롱에 불이 나면 넌센스 퀴즈인 것 같거든요. 장롱에 불이 나면 이거 여러분들 같이 맞춰보시면서 장롱. 장롱. 아, 이거는 모르겠네. 장롱에 불이 나면. 아, 저는 모르겠는데요. 넌센스 퀴즈일 것 같아요. 뭐, 설마, 뭐, 진짜 꺼야죠. 이런,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뭔지 아세요? 우리 선생님, 질문자 선생님, 정답 혹시 장안의 화제인가요? 장안의 화제예요? 기광 오빠, 오늘도 최애 잠옷 입었대요? 아, 모르겠는데요. 입었을까요? 답변 옵니다. 답변 옵니다, 여러분. 슬슬 답변 올 타이밍이거든요. 과연 입었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니, 여러분들 계신데 아마 인사하고 나갈 거예요. 아니, 아니요. 그냥 나가진 않을 거예요. 또 시간이 시간인지라 나갔을 수도 있겠네요. 평소 같으면 이제 나갈 그런 기광형이 아닌데, 시간이 또 시간인지라 나간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린대요. 사랑한다 말하고 벽을 넘어서.
오늘도 초코 프로틴 마셨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또 이런 방송가의 사정으로 인해서 연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English is hard, 영어는 또 어렵다라고 또 우리 호윤이님이 보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아까 그 제가 아까 질문 없어졌다고 한 그게 이제 영어로 된 질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영어 잘하는 꿀팁을 하나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궁금해요? 아 이것도 사람 많을 때 제가 또 알려드리면 안 되니까. 기광이가 다시 들어왔다. 영어 잘하는 꿀팁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사실 제가 이 아이패드를 충전을 한 5분 정도만 한 후에 제가 영어 잘하는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우리 또 기광이 왔습니다. 제가 영어 잘하는 꿀팁은 제가 마지막에 또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기광이 형 이제 소리 아마 들을 테니까 기광이 형에 대한 질문 또 몇 가지 던져 드리겠습니다. 요거 아 이거 또 호윤이 님이네. 이거 1인 2질문은 또 최대한 또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거에 대해서 기광이 형이 또 대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이패드가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꺼져가지고 이거 켜질 때까지만 이거 또 기광이 형이 답변을 이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 아 약간 이런 아 이걸까요? 아니면 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답변이었습니다. 요거 궁금하네요. 기광이요. 좋아하는 베라 아이스크림 있는지. 저는 사실 뭐 베라도 그렇고 그 하겐다즈 요새 좀 그 2,500원 할인이에요. 2,500원에 팔아요. 그래서 저 만원어치 샀는데 저는 꼭 쿠키앤크림이 들어간 거를 삽니다. 기광이 형은요? 마이 맘 이즈 엘리언. 아, 어머니께서 또 외계인이시라고.
어머니들은 사실 다 외계인이시죠. 이렇게 정말 자식을 또 거의 1년 가까이 품으시고 정말 그런 아픔 속에서 자식을 또 낳으시고 기르시고 그 힘이 정말 외계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기광 오빠가 춤출 때 중요히 여기는 것요? 제가 한번 먼저 이제 또 맞춰본다면, 기광이 오빠가 춤출 때 중요히 여기는 건, 필. 느낌이죠. 저는 일단 이렇게 또 먼저 그렇게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필. 과연 답변은요? 이게 약간 딜레이가 있으니까. 오빠 노잼이래. 나 재밌어. 나 재밌어. 누가 노잼이야? 아, 기광이 형이? 아, 그 재미없을 수도 있지. 가끔 뭐 사람이 어떻게 뭐 내가 웃기려고 라방한 것도 아니고. 아, 섹시. 그럼 만약 큐트한 춤은 어떻게? 큐트한 춤은 어떻게 어떤 그걸 해야 될까요? 큐트하면 좀 귀여운 춤이에요. 약간 발랄한 춤. 그런 거에 섹시는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기광이 형이 또 대답을 해줄 겁니다. 춤신이기 때문에. 아, 이거 아이패드가 잘안 켜지네요. 아무튼 궁금하네요. 과연 답변이 어떨지. 아, 기광이 형이 저한테 계속 뜨는데 이게 아, 30 넘었으니 섹시한 것만 하시죠. 아, 오케이. 이거 무슨 말이죠? 이거 약간 번역기, 이게 진정 번역기거든요. 이건 또 외국 팬분이 또 요거는 또 약간 번역기를 또 이용을 하신 것 같아요. 구글 또 번역기를. 자, 이거는 일단 작성자의 아, 똑 소리 났어. 작성자의 의도를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기광이랑 얼마나 요리를 할 건가요? 자, 여러분들. 이게 정말, 정말 외국 분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이게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또, 감성이 있단 말이죠. 자, 이 질문에 이런 좀, 요리라는 말이 나왔으면, 뭐, 쿡이란 단어를 쓰셨을까요? 그냥 라이브를 또 말하시는 건가요? 라방을 또 언제까지 할 거냐라는 지금 의견으로, 얼마나 오래 할 거냐라는 그런 쪽으로 의견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영어 잘하는 방법만 또 알려드리고 사실 저는 이 인사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켜졌습니다. 켜지고 있어요. 저기
무슨 불이지? 제그 게임 헤드셋 불 비추었네요. 저기 왜 이상한 불이 있길래 깜짝 놀랐네. 자, 아이패드가 켜졌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잠깐만요. 아이패드 있으신 분들 사실 아이패드 가끔 어떻게 써야 될지 또 모르실 때 있잖아요. 제가 아이패드 그냥 이제 꿀팁 챙기면서 꿀팁 제가 또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어플인데 어이구 이건 뭐 사실 뭐 무료 체험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플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워낙 그런 걸 좋아해요. ASMR 같은 거 들으면서 자거든요. 좀 요런 거. 이제 블림프라는 어플인데 사운드가 진짜 죽여요. 이게 핸드폰으로는 블림프 소리 좋죠. 안 들려요? 저는 이거 핸드폰은 이제 직접 결제를 해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그냥 뭐, 아이 참 이거 뭐. 요 어플, 제가 또 이제 클락이라는 어플인데, 그냥 이제 시계, 뭐 그냥 뭐, 가만 냅두기 좀뭐할 때, 그냥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시계 띄워놓고 잘 때도 있고요. 제가 일단 영어 잘하는 꿀팁 알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깐 준비를 좀 할게요. 잠깐만요. 메모장을 켜야 되는데 여기에 제 이것저것 가사랑 뭐 이거 적혀 있어가지고 네. 아, 옆에 이거 가서 다 보이는데 괜찮나 몰라? 그래서 최대한 안 보이게. 메모장은 사실 필요 없. 메모장 그냥 킨 건데, 이거를 보면은, 여러분들, 저는 가끔씩, 엄마? 저는 가끔씩 귀찮을 때 타자를 핸드폰으로 이런 식으로 받아쓰기를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떠요. 약간 틀리긴 한데 저는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좀 아, 영어 잘하는 법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받아쓰기를 해요. 타자치기 귀찮을 때. 뭐, 생각보다 정확하거든요? 뭐, 어떤, 뭐, 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여러분, 영어 잘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되게 생각보다 정확하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 잘하는 법 이제 이거를 이 받아쓰기 이거를 이제 영어로 바꿔요. 영어 타자로 바꾸면은 이제 영어로 쳐지는데 영어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영어가 나온다고. That's why you did it, girl. 합방하자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아니 합방은 하는데 영어 잘하는 법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일단 해볼게요. 합방이 더 중요하니까. Okay, 라이브 초대할게요. Lee. Ah, 이거 맥주 한잔 하셨네. 그래서 안 할라 그랬네. 왜 이러는 거예요, 형? 요 동기 맥주 한잔 했어요 형? 네 혼술 한잔 했어요. 아 좋죠 형. 네 얼굴이 약간 빨갛네요. 노란불이네요. 네. 노란불. 혼자서도 재밌게 잘하네요. 네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아주 아이돌계 유재석이에요. 진짜요? 네. 그건 형이죠. 자, 그러면 저희 둘이 지금 또 이렇게 함께하니까. 갑자기 시청자 수가 많이 늦었네. 좋겠다. 형 그 팔로워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네, 아니야. 그 형 보러 왔나 봐요? 아, 아니죠. 우리 독립 팬분들이 이게 조용, 지루행 하다가 이제 저기 노잼으로 갑자기 영어 잘하는 법을 알려 주시면 진짜 웃기다니까요. 아, 저 BGM으로 지금 위켄디 형님이 지금 라이브로 불러주고 있어요. 누구요? 위켄드에 라이브 지금 있었어요. 그 형님 이제 평일인데 퇴근하셔야 되는데 월요일인데 미국이라 아직 그러니까 이제 퇴근해야 되는데 미국이라서 아직 일요일 맞아 그렇지 시차가 있으니까 그러네. 아 너무 좋아 이거 시청자 선생님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라이트 여러분. 저는 하이라이트의 저기 셋째 형 기광입니다. 이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위에 제 핸드폰 위에 몇 초 남음 뜬 게 뭐죠? 이게 꺼지는 건가? 몇 초 남은 게 뭐야? 10초 남음 계속